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일째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32.7도를 보이고 있고요. 강릉은 33.7도, 대구는 34.3도까지 올라있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봉화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은 35도, 대전과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인천은 34도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3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 양평은 35도, 경기 남부 평택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 소나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